근데 이제 아까 그 개혁신당 관련해서 그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합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네.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하게 야당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쳐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야당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하류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식의 스탠스를 잡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그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몇 석 정도 얻을 걸로 봅니까? 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민주당의 전략 단위에 뭐 문의를 해보니 공영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골 이게 상승세가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예. 골든 크로스가 4월 12일 날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자체는 아주 그냥 많이 줬을 때 한 3석 정도, 4~5% 정도의 비례 어떤 그런 정당 득표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지역구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아, 이준석 대표가 원래 정치적 체급이 있고 워낙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초보죠. 그리고 그 기자 출신인 그 공영훈 후보가 정치적으로 상대하기에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다양한 스킬과 또 동탄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잘 제기하고 결정적으로 그 공영훈 후보가 딸 아들한테 다 성수의 그 비싼 집을 증여했다는 정황이 너무 확실해지면서 지지도가 좁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화성울이 너무 그렇게 이준석 대표 그 위주의 지역구로 이제 비춰지는 거는 사실 그 같은 지역의 한정민 후보나 저희 이제 영입 인재거든요 국민의힘에 이런 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성울을 그렇게 뭐 주의 깊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제 막 나무도 보지만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깜깜이 기간에 사실 다 각 당마다 이 뭐 민주당의 악재가 우리한테 좋다, 국민의힘의 악재가 민주당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소구하고 있는지를 최근 한 2개월 동안 보면은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타 방송사 여론조사 데이터지만 그 수치를 다 일일이 보면은 120에서 120이 거의 맥스라는 생각을 저는 합리적으로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지금 한 일주일 최근 일주일 동안 뭐 양문석 이슈도 있고 김준영 이슈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일하는 척했네 이런 말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후보가 각 지역구에서 어떻게 뽑혔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심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지역은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 을이 됐던 저희 그 중구 성동구 이쪽이 됐든 이런 지역구에서는 사실 유능한 후보들이 다 맞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해주느냐가 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석 이상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 당선 여부 어떻게 봐요? 제로죠. 제로? 예. 결국은 이제 조직을 못 이깁니다. 제가 보기에 한정민만 이기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영훈 후보가요. 1등 할 걸로 보고 한정민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치열하게 2등 다툼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거대 양당이 조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는 조금 이게 이준석에 높게 놓지만 그게 다 투표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이준석 후보의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사감이 좋아하는 사람. 아, 그건 이게 뭐 저 공영훈 후보를 왜 1등 하겠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돼. 사감이 있으면 공영훈한테 더 뭐 둘 다 사감이 있죠. 뭐. 둘 다 사감이 있죠. 서 변호사님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스타일상 그 이준석 후보보다 공영훈 후보를 더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둘 다 싫어합니다. 네. 최홍규 부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 화성을 이준석 대표 좀 후보 열심히 하는데 좀 아쉽다. 아쉽다. 네, 늦었다. 어렵다. 늦었다. 오, 그래요? 유인태 정무수석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던데 네.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네, 네. 시즌 듣고 2부에서 계속 논의 이어가겠습니다.